사람들이 있는 엠마우스. 엠마우스에 모여 사는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버리거나 내놓은 물건들을 수리해 판매하면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자로서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물건들을 받아서 분류하고 재조립하고 깨끗이 닦아서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엠마우스가 생각보다 더 크고 견고한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3주 동안 저는 엠마우스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신기했고 행복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일한다, 나눈다, 베푼다를 3대 원칙으로 하는 엠마우스의 공동체 핵심 철학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인간에게도 그들만의 탁월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엠마우스에서 약 3주 동안 머무면서 엠마우스의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왔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 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느끼고 갔습니다. 노동의 의미와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엠마우스에서 만났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쉬는 날이면 함께 피레네 산맥을 트레킹하기도 하고 강에 놀러가서 피크닉을 하고 콘서트를 보기도 하고 전혀 말도 통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온 다른 친구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서로의 교집합이 늘려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경험이 저에게는 무척 새로웠습니다. 한국인의 밤을 정리해서 한국의 식문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호떡을 만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불고기와 밥을 만들어 우리나라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언니들이랑 친구들이 그 외진 곳에서 케이크를 그렇게 사와서 축하해 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봉사자들, 꽃반용들이 알게 돼가지고 또 축하해 주시는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엠마우스는 봉사뿐만 아니라 약간 소통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또 장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 너무 고맙고 친구들도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엠마우스에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는데 새벽까지 진행되어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자원봉사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춤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주간 함께 일한 꽃반용과 발루티어 분들께 감사의 보답으로 학교에서 마련해 주신 부채를 선물로 드렸는데요. 세계문화체험과 봉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3주라는 시간 동안 엠마우스에서 다양한 인종과 봉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 엠마우스에서 지내는 동안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4학년이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도해주신 서정현 교수님과 4개월간 함께 준비해준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